자, 음료를 긁어내기 때문에 아까 내리기 부분이 느낀 것 같지? 이렇게 되는데? 다음 옆으로 긁어봐. 스크래치 안 내고 붙일 수도 있는데요. 그러면 그 닿는 면이 밀리기 때문에 이게 잘 떨어지더라고요. 나중에 보면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서 붙여주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. 지금 저도 작업이 조금 시간이 경과된 소파입니다. 여기서 조금 더 말려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. 잘 긁어지도 않고. 때를 놓치면 힘들다. 자연을 알게끔 해주는 거거든요. 양옆을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지만 적당하게 묻을 수 있게끔요. 붙이라고 해도 알려준 건 아니고요.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썼던 것들을 이렇게 수채화 보십니다. 수채화 따로 보십니다. 저도 한 30년 넘었죠. 제가 작업한 시간 89년 트라포터 처음 시작한 때가 89년 정도 됐어요. 그때부터 썼던 붓인 것 같습니다. 면이 잘 붙겠고 한번 붙으면 되나? 자, 점처럼 점과 같이 항상 모발을 좌우로 밀리지 않게끔 잡아주고 나머지 내려주는 것이 위에서부터 붙일 때는 많이 흙을 많이 넣어가지고 많이 떼는 게 아니라 조금 넣어가지고 완전 바로 완성형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뭐 시간도 절약되고 그렇습니다. 많이 넣어가지고 많이 긁어내는 것보다는 조금 그 안에 넣을 수 있게끔만. 뭐 어렵진 않죠? 보시기에 하실 대로 작업하실 대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. 뭐 작업은 흙 언제 파야 될 것인가,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, 이런 요령만 좀 들어가면은 뭐 그런 난이한 그런 아닌데, 이제 세워서 쌓아 올릴 때 이게 좀 많이 감각적인 게 필요하거든요. 잘 말려서 굳혀서 붙여 올라가야 되는. 소만 소품들은 그냥 뭐 어렵지 않지만 좀 큰 작업들은 좀 말려서 이 시간을 경과 시킨 다음에 붙임을 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작업할 때까지. 이것도 뭐 틀을 흙 속에다 뭐 심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건 아니고 흙 자체로 돼 있는 거거든요.
좋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됐거든요. 반대편은 잘라서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이 손까지를 많이 좀 커팅을 해서 이 손이 안 딸리게끔 안쪽으로 살짝 돌려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반대편에서 꺼냈기 때문에 좀 쉬워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. 좀 큰 관계로 작업을 조금 덮어놓고 만 말리겠습니다. 나중에 관계에서 좀 덮어놓고 들어가겠습니다. 요령은 똑같습니다. 이것도 밑에는 좀, 위에는 좀 약실하게 하고, 밑에는 좀 두껍게. 좀 약실한 부분은 바로 좀 보충을 해서, 이럴 때는 꼭 물을 묻혀서 해줘야 됩니다. 요즘 많이 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. 너무 점액이 많다 보면은 이 흙 긁어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 사지를 좀 집어 많이 해주면 되거든요. 사지를 한 30% 물도 잘 스며들고 흙 팔레트를 용이하게 좀 잘 타지거든요. 이 밀도가 강하다 보면은 파내기가 좀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가거든요. 됐습니다. 파낸 후에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은 세워있을 때보다 잘라낸 후에 마무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.
밑에 부분은 밑에서 긁어내면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. 굳이 또 잘라서 할 필요는 없고, 이거는 밑에서만 긁어내도 붙어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예, 완성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하면 되겠고, 여기 밑에 판 부분까지 일단은 작업을 해서 완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.